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월 중에 있었던 내고장 소식을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윤병희 군수는 6월 1일 청내 주요 간부를 비롯한 전 직원과 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래 조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군수는 제40회 경기도민체전에서 7연 재패의 쾌거를 이룩한 선수 임원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이러한 군민의 단합된 힘의 여세를 몰아 군정 발전에 더욱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한 뒤 상반기 중에 실시된 각종 군정 사업을 중간 평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6월 중에 추진할 군정 역점 시책 내용으로서 호국 보훈 정신의 함양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보훈의 달을 맞아 전몰 군경 가족과 상의 용사, 애국 지사 등 국가 보훈 대상자를 찾아 위로하며 호국 보훈 의식을 고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둘째로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입니다. 군에서는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풍수해에 따른 사고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을 비롯한 수리시설과 배수펌프장 등 수방시설을 보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병희 군수는 각종 재해 예방 대책 강구를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제 계획을 수립, 운영하라고 면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셋째로 당면 영농시책 추진으로서 노는 땅을 정밀 조사하여 대체 작물을 파종토록 지도하고 벼병충의 방제와 장마에 대비하여 비닐하우스 등 배수구 수문 관리, 논두렁 보수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넷째로는 생활개혁 10대 과제 실천을 위해 군청 내 각 실과소와 면별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6일 제39회 현충일을 맞아 노고산 현충탑 아래에서는 고 육군대위 정언섭 외 487위의 호국 영령에 대한 추념식이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이날 추념식에는 윤병희 군수를 비롯해 관내 각급 기관 단체장과 유지, 국회, 도, 군 의원과 국가보훈 유공자, 전몰 군경 유족회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기다가 장렬히 산화한 님들의 넋에 대하여 추모하고 헌화 분향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에는 구성면 청덕리 88골프장에서 전몰 군경 유족 200여 명을 초청 오찬을 나누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외사면 옥산리 593번지 일대 15,000여 평의 대규모 양돈단지가 조성됩니다. 외사면 옥산리 축산단지는 앞으로 다가올 축산물 완전 개방에 대비한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며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품질의 고급화를 기하여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10년 이상 양돈업의 경험이 있는 단지 회장 김진우 씨 등 전업 축산 농가 13명이 참여하여 2만 2천 도의 양돈을 생산, 연간 11억의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도비와 군비 각 5천만 원을 지원하고 14억을 융자한 것을 비롯 자부담 14억 등 29억이 투입되며 최신식 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노동력의 절감은 물론 사양관리, 자재의 공동구입, 공동출하로 유통비용과 생산비용을 크게 절감함으로써 농가소득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돈분 발효시설을 갖추어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소하게 됩니다. 우리 양돈단지는 92년 8월에 연례농가가 양돈단지를 설립을 해서 93년도 5월 13일 날 농수산부 승인을 받아 정책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 15,000평, 약 48,000 해배의 입주농가, 연례농가, 총 사육수 12,000도 규모로다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 93년도 5월에 착공해서 94년도 9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인군에서는 94년도 5월 1일 현재의 건축물과
건설기계 소유분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인보회에서는 지난 5일 보곡면 3계리 323번지에 뇌성마비 장애인 복지관인 용인 인보마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김남수 천주교 수원교구장과 서상목 보사부 장관, 임경호 경기도지사, 이용희 국회의원과 윤병희 군수, 권영구 경찰서장 등 관 내외 기관장들과 천주교 신도, 인보성체 수녀회 회원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김남수 천주교 수원교구장은 축성 미사를 집전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 천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했으며 서상목 보사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모범적인 장애인 복지시설로 계속 발전되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뇌성마비 장애인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건평 2,600여 평으로 30억의 공사비를 들여 건축됐는데 앞으로 뇌성마비 장애인 1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6월 5일에는 송전국민학교에서 제2회 용인군 퍼스널 컴퓨터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용인군 분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경진대회에는 관내 기관장과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200여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인 끝에 퍼스널 부분에서는 태성중학교 홍화수군이 대상을 차지했고 워드 부분에서는 서룡국민학교 정규동 어린이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오후 3시경 용인읍 서쪽 상공에 나타난 열기구가 영상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무심히 잡힌 이 열기구는 지난 3일 새벽 한중수교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 산동성 영성시에서 이륙, 지상 8.4km에서 시속 50km로 350km의 서해를 횡단한 서울사회체육진흥회 사무국장 백준흠 씨와 김형식, 송미경 등 일행이 탑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열기구는 1,468kg의 무게로서 당초 서해를 횡단해 몽산포 해수욕장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연료가 떨어져 기류 비행을 하다가 용인읍 상공에 이르러 마평리 신흥주유소 부근에 무사히 안착하게 된 것입니다. 용인교육청에서는 6월 2일 용인문예회관에서 94년도 용인군 관내 국민학교 예능 발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 예능 발표 대회는 학생들의 정서 문화화, 명랑한 학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으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최된 국민학교 학생 예능 발표 대회에서는 국악 부분에서는 남사국민학교가, 기악에서는 수지국민학교, 무용에서는 어정국민학교, 현대무용에서는 용인국민학교가 각각 최우수를 차지했으며 합창 부분에서는 수지국민학교가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금부터 105년 전 용인현령에 임명된 교지 등 고문서 3점이 발견됐습니다. 용인축협에 근무하는 유한무 씨가 입수해 용인군에 기증한 이 고문서는 고종 26년인 1889년 통운대부 이범선을 용인현령에 임명한 것으로 용인현령은 총용청 산하의 남양진관 용인병마절제 도의라는 군사직을 겸하게 한 것과 용인현령을 수원부에 있었던 총리영 별좌사의 파청으로 임명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잘 살피도록 하라고 적힌 대장의 전령 등 일권 서류입니다. 이와 같은 고문서는 향토 사료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령 이범선은 1892년 7월까지 2년 8개월간 용인현령으로 재임하다가 풍기 군수로 전출됐습니다. 6월 10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는 제40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단 해단식을 갖고 우승기를 복납했습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각 종목에서 입상한 출전선수에게 기관단체장으로부터 꽃다발이 증정됐으며 제23회 전국소년체전 레슬링 부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문정중학교 조진태 등 6명의 입상자에게도 장학금과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윤병희 군수는 대회사를 통해 선수 임원들의 노고를 지하하고 선수 임원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중 내고장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